이번 겨울 들어 전주시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1월 5일을 기준으로 32건. 지난해 연말 두 차례 정도의 강력한 한파를 거친 걸 감안하면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정생활이 많아지고 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가정생활을 많이 하니까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파가 지금 적게 터지고 있는 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 중반부터 휴일까지 강력한 한파에 많은 눈까지 예보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의 분포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욱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는 오는 8일 금요일 아침이 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하층 매우 찬 공기가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우리나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한파가 예상됩니다. 특히 8일 아침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이번 주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으며 눈 소식도 있습니다. 6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까지 전북 지역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금요일부터 휴일까지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특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눈이와 쌓이는 만큼 보행 안전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